우리가 만들 AI 챗봇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를 입력을 하겠죠. 그리고 메시지를 입력해서 물어보면은 여러분 물어본 내용이 나오고 또 답변이 나오게 할 거예요. 그 작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앞서 템플릿으로 챗봇과 요 베이스 HTML을 가져왔잖아요. 요 그게 이제 장고에서 쓰는 템플릿 시스템이에요. 자, 여기 base.html이라고 지정한 부분이 있죠? 요거를 여러분들이 장고에서 어떤 부분에서 건 간에 불러가지고 쓸 수가 있게 됩니다. 기본 이제 템플릿 구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extend base.html 이렇게 해서 base.html을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. 즉, 이렇게 불러온 요 base.html 요거가 요 base.html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챗봇.html에서 base.html을 익스텐드한다. 요 부분만 남겨놓고 몽땅 다 지워버리잖아요. 그러면은 챗봇은 그냥 base.html 그거예요. 그냥 스타일 잡은 거. 아무 내용도 안 나오죠. 그래서 다시 컨트롤 Z 해가지고 원래대로 살려주고. 그리고 블록 스타일이라고 있죠. 만약에 이제 이 베이스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모든 스타일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챗봇.html만의 스타일을 찾고 싶다. 이러면은 여기서만 쓰는 스타일을 블록 스타일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엔드 블록으로 이제 끝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때 그럼 블록 슈퍼는 뭐냐? 블록 슈퍼는 부모, 즉 가져왔던 요 base.html도 상속한다는 거를 내용으로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.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챗봇.html에서만 쓰는 요 스타일 부분을 빼고 보게 되면은 바로 요런 모양으로 나와요. 요게 바로 이제 base.html에서 지정을 해준 거거든요. 그럼 만약에 기본으로 있었던 base.html에서 지정한 요 스타일을 안 쓰겠다. 이러면은 만약에 지워보세요. 그러면은 지워서 실행을 시키면 다음과 같은 모양. 이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일 거죠.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base.html에 있는 스타일을 extend 해가지고 일종의 왁구로 쓰고 그리고 또 챗봇만의 스타일을 또 적용을 한 것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블록 콘텐츠는 뭐냐? 이 블록 콘텐츠 안에 바로 내용이 오는 거예요. 앞서 뭐챗 컨테이너 위에서 스타일 잡아줬죠. 이런 것들 다 적용해가지고 이 블록 콘텐츠 안에다가 내용을 넣는 거고요. CSRF 토큰은 뭐냐? 이건 하겠는데 이제 그 보안상 사용하는 거예요. 어디에다가 폼에다가 이제 입력할 폼에다가 사용을 합니다. 이렇게 그러면 왜 블록 컨텐츠 해가지고 컨텐츠를 넣냐? 자, 다시 base.html 보면요. 블록 컨텐츠라고 있죠. 요 안에 이제 일정한 스타일 유지하는 걸로 요 안에 있는 게 지금 챗봇의 블록 컨텐츠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가 되게 돼요. 그렇게 됨으로써 base.html에 이미 잡아준 스타일에다가 요 블록 컨텐츠 사이에 박아주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챗봇.html에서 만들어준 내용이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base.html의 스타일이 요 챗봇에서도 그대로 해가지고 요 블록 컨텐츠 안에 내용만으로 이제 변경된 것들로 바뀌어서 스타일은 뭘로 base.html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장고 템플릿 구조입니다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장고에 템플릿이 어떤 식으로 상속돼가지고 쓰이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볼수 있었고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템플릿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가져다가 쓰시면 되고요. 자,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메시지를 딱 보내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딱 메시지를 쓰면 주소창에 이렇게
CSRF, 뭐 미들웨어 토큰 요거 정도까지 보일 거예요. 그게 다시 체포점의 HTML에서 보면은 바로 요 CSRF 토큰의 역할이에요. 이제 보안상.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기 폼이 있는 데다가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 내용을 넣으면은 그 내용이 여기 나오고 그러면서 답변이 또 나오고 그런 응답이 돼야 되겠죠. 또 내용 넣으면 내고 넣고 보내면은 여기가 또 화면이 깨끗하게 클리어 돼야 되겠고 그거를 쓰는 방법은 이미 만들어 놓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채팅 메시지 리스트 뭐 요거 있죠. 요 체포점에 있으면 요런 데에 접근을 해 가지고 업데이트 하게 하면 되는 거죠. 그거 할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? 자바스크립트죠. 자바스크립트로 그러면은 그 부분을 처리하는 것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